맘 명선입니다. 반가워요. 오늘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대해서 손예로 배워볼 거예요. 창문을 바라보면 봄에는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려요. 여름에는 소낙비가 내리죠. 가을에는 예쁜 단풍잎이 흩날려요. 참 예쁘죠. 겨울에는 흰 눈이 펑펑펑 내리고요. 창밖으로 내다보는 사계절 정말 예쁘죠?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. 창밖에 보슬비 내려요. 창밖에 소낙비 내려요. 창밖에 작대비 내려요. 참 시원해요. 창밖에 흰눈이 내려요. 창밖에 단풍잎이 예뻐요. 창밖에 나비가 날아요. 참 예쁘네요. 자,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배워봤어요. 이번에는 신나게 음악을 틀고 해볼까요? 음악 큐! 흰눈 펑펑펑 단풍잎 예쁘게 내리고 나비도 팔랑팔랑 창밖으로 내다보는 사계절은 정말 아름답지요?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해보면 창밖으로 내다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뿌뺀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.